자기 의를 버리고 여호와의 품으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3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율법주의의 산물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의를 온전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서 4장 2절로 4절.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싹이 도단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은혜의 열매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의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영과 혼과 몸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4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성령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매 순간 전능하신 주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